내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.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 쇼!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하는 2월 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.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. 이때 많은 분들이 소득세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 폐지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주목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. 2월 과세가 무엇인지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. 2월 과세 제도를 선보는 이유는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이 2월 과세 제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을 합리화하는 것. 또 한 가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합리화.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이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적인 걸 바꿉니다. 어떤 거냐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이 적용 기한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10년 이내 양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.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배우자든 직계존비속이든 또 다른 누군가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 동안 팔면 안 돼 라고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5년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팔면 안 돼 라고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이게 개정법안이다 보니까 이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,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되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. 이게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까? 그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,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을 받습니다. 때문에 이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올해 안에 증여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앞서 그 두 가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입니다. 이제 이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. 개념부터 보시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수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겁니다.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금액이 아닌 애초에 준 사람, 그 준 사람이 과거에 취득했던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2월 과세입니다. 그리고 이 2월 과세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양도 대상인데요. 이제 이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입니다. 부동산 등은 어떤 거냐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.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이용권, 회원권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 등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용기간인데 이게 이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
뭐 협의 매수나 수용된 경우, 아니면 이제 2월 과세 적용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그 양도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한 것보다 더 클 때, 어차피 세금 많이 내니까 이때는 굳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, 이것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, 여기에서 어떤 걸 바꾸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기간,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,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서 10년 이내 양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. 이제 이건 소득세법 제101조 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, 이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. 개념부터 보시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았을 때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시킨다라는 겁니다. 이건 역시 2월 과세인데요.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했던 그때의 가격이 아니라 애초에 그 자산을 준 그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.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앞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돼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냐면 수증자,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내게 됩니다. 그런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이렇게 2월 과세가 적용되면 그때 양도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, 준 사람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. 이건 역시 주의하셔야 되고요. 이런 2월 과세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양도 대상,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그 대상이고요. 두 번째는 적용기간인데 이건 앞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석과 동일합니다.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고요. 세 번째는 이제 부당감소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표에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더하기 증여세액, 이것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이 더 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보다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금액이 더 크면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, 이제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도 있죠. 이 양도소득이 수증자,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. 그러면 곧 양도소득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? 그렇죠. 증여자에게 갈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앞으로 개정될 것. 적용기간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아니라 5년을 더 늘려서 10년 이내 양도로 늘어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2월 과세,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2월 과세가 될 때 이 두 가지를 표 하나로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2월 과세가 되는 그 요건들을 보면 일단 증여자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어야 하고요. 적용자산은 토지나 건물, 분양권, 입주권, 회원권, 이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 이용권 등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적용기간은 5년 이내인데 이걸 앞으로 10년으로 개정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. 2월 과세가 적용될 때 그 양도세를 누가 낼 거냐,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때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해당이 됩니다. 이건 곧 그 증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먼저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할까?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때 증여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. 그리고 취득가액은 역시
최초의 증여자가 취득했던 그때 당시의 금액이고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준 사람, 증여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가 팔 때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이월 과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일단 증여자와의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자가 되겠죠.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, 그리고 적용자산은 제한이 없습니다.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적용기간은 역시 5년인데 이걸 앞으로 10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. 또 납세의무자, 그러니까 이월 과세가 적용됐을 때 그 양도세를 누가 낼 거냐,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그 양도세는 수증자가 아니라 준사람,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그러면 먼저 납부했던 증여세 어떻게 처리할 거냐, 이때는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그 증여세를 수증자, 증여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줍니다. 그리고 취득가액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가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표 하나로 보시면 두 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 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서두에 이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규제 법안이죠. 그러니까 지금 적용 기간보다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. 5년에서 10년으로 더 늘어나는 거니까. 자, 이건 뭐냐면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까. 이게 왜냐면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당연히 2월 과세 적용한 그 금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클 거잖아요. 차익이 더 많을 거니까. 5년만 해도 더 큽니다.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년만 해도 충분히 2월 과세 했을 때 그 금액이 더 큰데 10년이면 더더욱 크겠죠.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,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파는 게 세금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개정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훨씬 줄여주게 되니까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좋겠고요. 굳이 사실 이 개정안뿐만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기준도 바뀌잖아요. 올해까지는 공시 가격 기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의 기준으로서 이 취득세가 더 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올해 안에 증여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,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개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 개정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국회에서 가결되는지 지켜보시고 올해 안에 증여를 마무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